운동을 하셨나요? 운동한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지금 운동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. 건강해진 것 같아요. 이현승님, 매일 잘 듣고 있는 이현철입니다. 오늘 딱 춘영일의 생일을 맞았어요. 많이 추운 생일 생일 축하지만 모여서 내 생일을 벌써 축하해 주시는 건가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현주님 회사에서 나를 물먹이고 심지어 내 남친까지 빼앗아간 나쁜 X. 원수는 외남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쩜 이렇게 딱 만나냐? 10m, 5m, 3m. 그렇게 보냈다. 분하다. 억울하다. 열받는다.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혼쭐 내줄 수 있게 도와줘요. 베타너들. 리빙포인트 첫 번째 주제. 길가다가 길가다.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인기
걷다가 곧 만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대요. 끝이라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천천히 등을 보이지 말고 뒷걸음질로 김대현이 제가 보니까 채무관계가 없어요. 빚쟁이입니다. 원수가 아니라 빚쟁이. 아파야 되는 거지. 조소은 부부님, 안 들리게 욕을 해주는 것이 좋다. 요즘 시국에 어차피 입으로 뻥뻥 거려도 마스크를 써서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비 걸릴 일도 없고 내가 기싸움에서 늦었다는 정신승리가 가능하다. 이것도 약간 당당하시고 안 들리게 욕하면 사실 집에서 눈욕이나 해주잖아요. 눈욕은 기본 없죠. 원수를 만나는 순간 일단 눈으로 내 광선을 좀 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과 어떤 말로 쟤를 매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. 진짜 전 생각도 못했거든요. 그렇게 마주칠 거라는 생각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관리 안 되고 후진